중국 서부 쓰촨성 베이찬현에 최대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고 전력과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또한 쓰촨성 접경 지역인 깐수성 룽난시에서도 최대 강수량이 98.9mm에 달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쓰촨성과 깐수성에서 4만여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2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쓰촨성과 깐수성에서 산사태 등으로 사망 사건이 계속하여 최근 발생 중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을 포함한 군발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과 깐수성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잦은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우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토양 액상화로 매우 위험합니다. 집안이 두부처럼 물렁거리게 되어 건물이 무너지고 토사 피해가 일어납니다. 또한 쓰촨성 바로 옆에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산샤댐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과 같은 폭우와 태풍이 지진과 함께 쓰촨성과 깐수성을 계속해서 연일 강타하게 된다면 산샤댐은 물론이거니와 진사강의 네 개의 댐들도 도미노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악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7호 태풍 물란이 곧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3일 저녁 9시에 필리핀 루손 동쪽 해상에서 이 열대요란 부호가 붙었던 97호 열대요란이 필리핀 루손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여 루손 서쪽 해역 마닐라 국제공항 서북서쪽 약 670k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97호 열대요란의 중심 기압은 1,4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20노트 수준으로 제7호 태풍 물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 기준으로 옐로 서클에서 현재 오렌지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등급으로 높아졌습니다. 만약 97W가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면 2022년 7호 태풍 물란이 됩니다. 현재 윈디닷컴을 통하여 살펴본 동남아시아 일대의 바다 온도, 특히 JTWC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 감시 중인 이 97W 열대요란이 위치한 곳의 바다 온도는 29도입니다. 태풍은 바다 온도가 27도 이상에서 발생이 되고 발달을 해서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한국으로 접근을 하면서 내륙에 상륙해서 소멸이 되는 패턴입니다. 현재 필리핀 바다와 베트남 바다는 태풍이 발달하고 발달하기 참 좋은 온도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해양 열 용량이 갖추어진 조건이며, 연직 시어 또한 낮은 수준인 5에서 10노트에 해당하여 태풍 발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발달하는 열대요란의 경우 꽤 짧은 시간 내에 조직화를 이루면서 열대저기압이나 태풍 수준, 대체로 TS급까지 발달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제7호 태풍 물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 열대저기압 수준까지 발달하지는 않은 상태라 예상 태풍의 경로를 바로 언급하는 것이 약간은 시기상조일 수 있겠으나 현재 이쪽 해역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이며 현 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 앞으로 이 97호 열대요란이 발달하여 7호 태풍 물란이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태풍 발달 이후의 예상 진로 범위는 중국 하이난 일대와 광둥성 및 광시 장족 자치구 해안선 부근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방이 태풍의 영향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후 예상 경로에 대해 향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